여기는 다시 인천 남동 아시아대 럭비 경기장입니다. 이번 경기는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볼리그 결승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볼리그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별리에서 이제 3위를 기록한 팀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앞선 볼리그 준결승전에서는 단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만 연세대학교가 33-0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번 결승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세안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양 팀은 조금 이 럭비 팀의 성격의 차이가 조금 있죠. 세안대학교는 전남을 대표하는 굉장히 명문 학교, 뭐 럭비 명문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경희대, 단국대, 고려대, 연세대학교는 A조라고 해서 네. 상위 리그의 경기를 하게 되고요. 세안대학교는 서울대, 부산대 등과 B조 그룹에 속해 있는 팀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경기 전에 연세대학교 감독님을 만나봤더니 네. 오늘 지금 연세대학교 스타팅 선수들이 다 언더 20 대표팀에 선정된 선수들을 다 스타팅으로 내보냈다라고 네. 얘기하셨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오늘 이번 경기 선발 선수 포워드 유재용, 포워드 이친현민, 포워드 박종현, 스크럼 하프 최민서, 백 김영환, 백 이용훈, 백 이호재가 선발 출전하고 있고요. 세안대학교는 포워드 유인석, 포워드 서지석, 포워드 이현주, 그리고 스크럼 하프 신동준, 백 유태현, 백 김학봉, 그리고 백 박효근이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안대학교 지금 최창렬 감독께서 언더 20 7인제 감독을 맡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또 그 선수들이 7인제를 잘 지도받았는지를 그렇죠.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흰색 유니폼의 연세대학교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세안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또 연세대학교도 1, 2학년 선수들 아마 위주로 지금 선발 출장을 했기 때문에 네. 경험이 얼만큼 많을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그렇죠. 네, 재미있을 것 같네요. 또 이런 대회를 참가함으로써 선수들에게 경력과 또 많은 배움이 있을 텐데요. 센터 쪽으로 지금 패스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언더 20 대표팀을 또 이끌어 나갈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번 좋은 경험을 잘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열어봅니다. 이번에 태클. 자, 세안대학교. 지금 공을 내어주지 못하게 뒤쪽에서 태클이 좋았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오른쪽 측면으로 강한 돌파. 이번에 태클 세안대학교. 다시 뒤쪽으로. 네. 지금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라인 밖으로 잘 내보내는 세안대학교 좋은 네. 수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연세대학교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깥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네.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안대학교의 공투기권이 주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는 것이 럭비의 규칙의 네. 원리입니다. 럭비가 이제 처음에 보는 시청자분들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리만 이해한다면 참 재밌고 또 많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차냈고요. 연세대학교 공 확보. 연세대학교 럭크 했고 다시 한번 페인트 동작 이후에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왼쪽으로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동작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빈틈을 이겨내는 연세대학교 공간을 잘 받고 네 개인기장으로 트라이 라인까지 트라이를 이겨냈네요. 김영환이 트라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트라이를 이제 찍네요. 방금은 서서 이제 심판진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트라이를 이제 확실하게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심판이 아마도 트라이를 빨리 하라 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국제대회 나가서도 이제 많은 대화를 이제 심판진들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유가 있을 때는 사실은 7인제 때는 조금 기다리기도 해요. 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그렇죠. 그라운딩 해라 내려놔 라고 얘기할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와서 여유있게 트라이 라인 안쪽에는 본인 혼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트라이일 때는 상대방 선수가 빨리 안 쫓아가는 것이 세력을 아끼는 네, 그렇죠.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단독 찬스가 가끔 나오기도 하죠. 이 럭비가 뛰는 양도 뛰는 양이지만 힘겨루기도 계속되기 때문에 7인제 럭비 전후반 7분씩 진행한다 해도 참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그 체력 소모가 심한 네. 동작이거든요. 네. 또한 이 럭크 같은 상황에서도 넘어져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대편의 수비를 막아내는 움직임도 필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다 필요한 네. 굉장히 그 복합적인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럭비를 여러 국가에서는 또 아주 인기 종목으로 잘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안대학교 공격 지금 연속공 잘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지금 패스웍에서도 패스 미스는 아직 없고요. 하지만 태클 연세대학교 그대로 네, 볼 가져왔습니다. 뺏어냈네요. 연세대학교가 경합 도중에. 자, 하지만 다시 이번에 세안대학교.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네. 럭크가 이뤄졌을 때는 소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용했다는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아, 패스 조금 위험했는데 네. 위험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23번에 그리고 그대로 다시 한번 본인의 위치에 스스로 놓는 김영환입니다. 네, 자 보셨겠지만 세안대학교 태클 좋았는데 시도는 좋았는데요. 네. 굉장히 이런 태클은 리스크가 위험 부담이 있는 태클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걸리면 아주 좋은 태클인데 저렇게 한번 쑥 빠져나갈 수 있는 또 태클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김영환이 다시 한번 컨버전 킥까지 성공하면서 점수는 14대0. 본인이 스스로 이 14점을 모두 만들어냅니다. 자, 빠른 플레이가 이어졌고요. 네, 이거 아 그렇죠. 이 네. 태클을 도박성이 있게 던져봤는데요. 그렇죠. 성공을 했으면 아주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안대학교 교체 카드 이번에 연민식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태클의 종류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면에 한 번에 넘어뜨리는 태클도 있을 수 있고요. 공을 네. 맞잡는 태클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여러 가지 태클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세안대학교 오늘 패스웍이 나쁘지 않은 세안대학교인데요. 아, 네. 이대로 밖으로 라인아웃 전에 공을 뺐습니다. 네. 좋았어요. 다시 한번 럭크 재치 있는 플레이 이어졌고요. 네, 이렇게 자, 연속적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네. 지금 공을 갖지 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전진하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아, 네. 본인이 스스로 이겨냅니다. 빠릅니다. 네. 좋습니다. 세안대학교 이현주. 이현주. 자, 이현주가 많이 진출했습니다만 네. 이현주 선수 정말 15인재형 선수처럼 보이긴 네. 하는데 7인재에서도 빠른 발을 그렇죠. 보여줬네요. 네. 하지만 역습 상황 연세대학교 센터 쪽에서 김영환 뒤쪽으로 패스가 불안정했습니다만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태클 이겨냅니다. 한 명이 더 그리고 패스로 풀어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네, 그대로 태클 네. 이겨냈는데요. 마지막 한 선수도 하지만 센터 네. 쪽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대로 트라이라인 안쪽까지 이호재 선수이네요. 이호재가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네, 세안대학교가 좋은 모습이요. 차례 동안 보여줬고 네. 많이 전진을 하긴 했는데 그 공이 이제 턴오버가 됐고 여기서 이현주의 돌파가 좋았는데요. 와, 네. 아, 이현주 선수 말씀해 주셨다시피 딱 15인재 스타일의 체형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쉽게 넘어뜨리긴 네. 네.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빠른 선수로 보이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뚫어냈던 연세대학교. 자,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압도하는 분위기로 경기를 전반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컨버전 킥은 성공했고 네. 동시에 부자가 올렸지만 마지막 플레이 한 플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호재가 본인 스스로 만들어냈던 컨버전 킥 이제 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만 이 공격은 진행됩니다. 네, 이기는 팀도 일부러 밖으로 찾아내서 경기를 끝낼 수 없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한 플레이를 하게 하는 것이죠. 네. 대한대학교 다시 한번 럭크. 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같은 편 선수들이 동요해주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풀어나가 봅니다. 센터 쪽. 네, 끝까지. 그렇죠. 세안대학교 선수들 예,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대로 턴오버. 그리고 본인이 차고 달려들어가서 풀어보는 연세대학교 캐치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무리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전반을 잘 마무리할 네. 수 있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럭크. 다시 센터 쪽 왼쪽으로 조금씩. 숫자가 자, 킥으로 네. 공간을 확보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성공했고. 트라이라인 안쪽까지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네, 재치 있는 킥 패스가 이뤄졌네요. 이호재가 두 번째 본인의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점수 26대0이 됩니다. 자, 뒷 공간이 빈 걸 보고요, 툭 차주죠. 자, 이런 패스 플레이, 킥 패스 플레이도 참 연습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일 텐데요. 공간을 아주 잘 봤어요. 네. 럭비에서는 앞으로 패스를 할 수 없지만 이제 킥은 찰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선수들이 들어가면. 옵사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컨버전 킥은 실패했습니다. 점수는 26대0. 연세대학교가 세안대학교를 상대로 큰 점수로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공격에서 패스웍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칭찬할 수 있겠어요. 네, 세안대학교 몇 차례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두 번, 세 번 연결될 때까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정력이라든지 네 번, 다섯 번까지 이어지는 거에선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점수가 26대 연세대학교가 큰 점수 차로 앞서면서 일단은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세안대학교 감독님 지금 최창규 감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그 삼성에서도 그렇고 국가대표팀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보였던 7인제 선수였어요. 7인제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또 이제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7인제 럭비 월드컵 같은데 나가서 이제 성적이 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럭비 7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 아시아에서는 2, 3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9월 달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7인제 시리즈 중에 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럭비 7인제는 아주 뭐 강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조금 과거긴 하지만 90년대에는 저희가 월드컵에 8강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렇죠. 7인제. 그래서 사실은 축구 월드컵 4강도 나갔지만 그 전에 사실은 저희가 세계대회에서 8강까지 올라갔던 저력이 있는 종목이었고 국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세븐 시리즈가 이제 개최국이 결정이 나는데 1차 대회는 홍콩에서 9월 3일과 4일에 진행이 되겠고 한국에서는 9월 24일과 25일 2차 대회가 진행이 된 다음에 스리랑카에서는 10월 15일, 16일에 아시아 세븐 시리즈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제대회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7인제는 사실 이번에 올림픽 예선에 나가서 약 13, 14위 정도 수준을 했기 때문에 한 세계에서 24, 5위 정도 한다라는 게 사실 그 현실적인 평가일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또 이 정도의 인프라라든지 저희가 선수 풀을 가지고 세계에서 23, 24위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좀 더 관심과 투자와 우리가 노력이 이어진다면 월드컵도 올림픽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럭비의 저변에 비해서는 분명히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성적도 좋은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성 자체가 럭비에 좀 맞지 않는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정말 한국 선수들 굉장히 강인하고 빠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세안대학교. 하지만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스피드 다투. 한 번에 페인트 동작. 아, 좋습니다. 페인트 동작. 네. 하지만 여기서 태클. 러크. 자, 다시 한번 러크 됐는데요. 이대로 공격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심 휘슬이 선언됐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지금 경기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사실은 이런 연속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기 시작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어려운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석대로 기본대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팀 플레이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7인제 럭비가 15인제보다는 조금 더 개인 기량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편을 활용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을 때 더 확실한 득점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숫자 싸움을 한다든지 그렇죠. 전진 하면서 그 다음 플레이를 보는 것이 사실은 팀 플레이의 정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이긴 하지만요. 다시 뒤쪽으로 세안대학교. 자, 본인의 트라이 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럭크. 뒤쪽으로 내어줍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패스가 좀 불안정했는데요. 네, 위험한 패스를 했지만 위기를 잘 벗어났습니다. 세안대학교. 지금 순발력 있게 공간을 열어봤던 세안대학교 하지만 여전히 공격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페인트 동작 좋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공을 흘려줬죠. 뒤쪽에서 공을 가져오는 연세대학교. 네, 숫자가 많죠 오른쪽에. 자, 오른쪽 그리고 그 오른쪽을 공략해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트라이라인 안쪽까지. 네, 세안대학교 3번의 이현주 선수가 세노명을 혼자 맡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죠. 자, 선수들이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필요하겠는데요. 이번엔 박종현의 트라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7인제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지금 득점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점수가 뭐 40점, 50점 금방 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뭐 엄청나게 크게 졌다, 뭐 대패했다라고 사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경기 양상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연세대학교가 그 사이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조현우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 리우 올림픽에는 우리나라가 아쉽게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대학부 선수들도 이렇게 7인제 럭비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은 내년 그리고 그 이상의 성적,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븐 시리즈에서도 분명히 좋은 성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지금 리저브에 들어가 있는 15번의 장용우 선수 어제 좋은 활약 보여주지 네. 않았습니까? 혼자 정말로 게임을 흐름을 혼자 바꿀 수 있는 네. 게임 체인저와 같은 뭐 에이스를 보여줬는데 그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활약을 해준다면 한국 럭비에 7인제 희망은 밝다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연세대학교 공간을 열어보는데요. 아, 지금 조금 캐치가 좀 불안정했습니다. 네, 집중력이 약간은 떨어진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크럼 세안대 볼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안대학교도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근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이번에 홍성준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최재섭 해설위원은 이제 이번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기어를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있는데 최재섭 해설위원은 헤드기어를 끼는 것을 선호하셨습니까? 아니면 빼는 것을 선호하셨습니까? 저는 언더 19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네.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제 그렇죠.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성인이나 대학 팀에 와서는 이제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그 답답한 게 싫어가지고 사실 제가 잘 안 넘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네. 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헤드기어를 착용하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착용을 하는 것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 레슬링 선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귀가 사실 잘 망가져요. 네. 태클을 하다 보면 이 실핏줄이 네. 터져서 그걸 전문용어로 만두기라고 하는데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헤드기어가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세안대학교 네, 이번에 좋습니다. 태클 네. 뒤쪽으로 세안대학교 한 번의 트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속 공격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트라이, 다시 한번 럭크가 형성됐죠? 네, 뒤쪽으로. 숫자가 없어요. 자, 오른쪽을 선택해봤습니다만 오히려 수비 숫자가 더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을 앞으로 놓치고 말았고요. 연세대학교의 공 투입권이 주어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의 양상을 보시면 어떤 팀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는 최대한 수비를 많이 잡아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또 강한 수비 팀은 최소한의 인원을 투입하고 다음 번을 것을 보는 게 유리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아 이게 왜 숫자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강팀과 조금 약한 팀이 어떤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 공간이라고 선택했던 그 위치에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팀이 또 수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멈출 것인가, 어디에서 그렇죠. 멈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하는 팀들이 강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태클에 들어가는 타이밍들 참 격렬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힘싸움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머리 두뇌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럭비입니다. 그렇죠. 럭크 상황에서도 강팀은 그 공을 최대한 빨리 끄집어내는 네. 것이 중요하고요. 강한 수비팀은 그걸 최대한 지연시켜서 나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몸싸움 같지만 보이지만 네. 사실 두뇌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저 스크럼 있잖아요. 네. 스크럼이야말로 정말로 정교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그냥 무식한 힘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는 굉장히 각도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기술이 포함되는 기술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이 스크럼 이후에 스크럼 때 많은 선수들이 이 스크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이 활용이 가능한데요. 네, 연세대학교 경기 연세대학교 이제 네, 경기 끝낼 수도 있는데 네, 끝까지 함께 네. 하는 걸로 보이고요. 세안대학교와의 경기 승패가 갈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연세대학교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또 세안대학교를 위한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프라인부터 50m 이상을 계속해서 네. 단독 질주하면서 계속 마지막 마무리를 네.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페인트 동작 그리고 본인이 직접 트라이라인 안쪽까지 내어주네요. 양보와 양보 끝에 연세대학교 마지막 트라이를 성공시킵니다. 네, 저는 8번 선수 연세대학교 네, 네. 맹민현 선수의 돌파도 좋았고 끝까지 따라갔던 유인석 선수의 세안대학교의 유인석 선수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네, 끝까지 따라가죠. 그렇죠. 네, 이거거든요, 럭비. 그렇죠. 지금도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유인석 선수가 따라갔기 때문에 또 세안대학교에게 다음 대회 그리고 더 좋은 성적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볼리그 우승은 연세대학교가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 결승전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전반전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패스워크는 분명히 다음 대회 그리고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안대학교가 또 유일하게 B조에서 네, B그룹에서 그렇죠. 참가한 대학으로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볼리그 결승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후 4시부터 이제 결승전 두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결승전은 이제 플레이트 우승컵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상무와 포스코건설의 경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이번 2016 전국 7인제 럭비대회 컵 결승전의 현대글로비스와 한국전력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팀이 결승전에 좋은 모습을 거두게 될지 그리고 결승전 준비를 과연 각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저희는 휴식시간에 가진 이후에 오후 4시부터 다시 여러분에게 중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희대학교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경희대학교 김기민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기를 한 게임 뛰고 났는데 다음 경기도 치르셔야 되잖아요. 네. 유니폼 왜 안 입으신 거죠? 씻고 나왔어요. 다음 게임 나갈 거니? 아, 그럼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은 더러운 거다. 안 씻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네. 어떤 선수인지 정확하게 큰 소리로 딱 이름만 얘기해. 어차피 얼굴 안 보입니다. 어떤 김준하 선수? 김준하 선수. 여기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 예, 아니, 예, 김준하 선수. 김준하 선수 그리고 또 어떤 선수인지. 아, 솔직히 이 선수가 좀 안 씻는다. 숙소에 있고 같이 있어봐도 이 선수가 좀 안 씻는다. 빨리 얘기해. 최정훈 선수. 최정훈 선수. 자, 앉아 계셔서 설명해 주세요. 나보다 김준하 선수가 더 안 씻는다. OX 오 다 안 씻어요? 네. 저 못 갈아입은 거는 인터뷰를 대비해서 옷을 이렇게 입은 거다? 네. 어, 그렇다고 합니다. 뭐 당사자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머리 보니까 드라이기를 들고 오셨어요? 네. 안 들고 오셨죠? 그럼 안 씻은 걸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이제 딱 왔는데 그럼 수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네. 오실 때는 뭐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네. 버스가 사실 좀 환경이 좀 그렇잖아요. 좀 많이 굽굽하잖아요. 남자들만 이렇게 씻다 보면. 자, 씻는 거랑 상관없이 발냄새는 뭐가 제일 많이 나요? 김준하 선수 잠깐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씻고 발냄새까지 난다고 하는데 아,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태클 들어갈 때 상대편이 좀 냄새 맡으면 뭐 어떤 기분이 들겠죠, 그죠? 네. 자, 이제 다음 경기 또 한국전력하고 붙는데 한국전력하고 붙는 그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요. 왜 뽑히셨어요? 인터뷰 이렇게 말을 못 사시는데 1학년이라서 1학년이라서? 네. 그럼 선배들이 참 못됐다. 선배들이 힘든 건 다 시킨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이스 박수 항상 끄시고, 그죠? 아, 알겠습니다. 자, 1학년에 울분이 담겼던 인터뷰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이제 학생들이나 또 팬들, 학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면 딱 한마디. 앞으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경희대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이상 인터뷰가 있을지는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기민 선수였습니다. 우리 한번 쫄일까? 부천대. 자,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 고려대학교 강민준 선수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대학교. 네, 이것이 바로 고려대학교 대기실인데요. 고려대학교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네, 하지만 좋습니다. 첫 경기 결과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네. 첫 경기 솔직히 누가 제일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경기요? 네. 학년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없다. 한마디 하시죠. 7인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 비슷비슷하게 했다. 네. 4학년 선배도 나랑 아니, 비슷하게 아니요. 했다. 4학년 선배는 잘했습니다. 아, 4학년 선배는 잘했고 네. 아, 나는 내가 못했을 뿐이다. 네, 1학년들이 좀 많아서요. 경기 필름이나 운영을 잘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총대를 메고 있는 2학년의 자세.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저희가 대학부 이런 인터뷰를 가고 다른 팀 인터뷰를 가면 가장 잘생긴 사람을 뽑아요.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럼 누가 가장 잘생겼어요? 다들 힘들어서 못 뛰어다녀. 여기, 여기는. 아, 여기는 없어요? 아, 여기는 고려대학교 간판 얼굴이 없다. 네, 그런가. 그렇죠? 내가 여기 위에서 쉬고 있는 거야. 아, 다 쉬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주로 휴식 시간에는 뭘 하면서 하는 겁니까? 잠을 자거나 수분 보충 같은 거 계속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편한데 마사지 받거나 그런 거 같은데. 확실히 그러면 마사지 받고 이러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은데. 네. 마사지는 누가 해주실 거야? 제 트레이너 형 계시는데 트레이너 형 말씀드리면 마사지를 그럼 잘해주세요? 네. 왜냐면 찬이. 자, 혹시 1학년 동기생 분도 있나요, 지금? 네, 저희 수강 쓰고 있는 애랑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동기입니다. 1학년들이 주로 대학부 팀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 있을까요? 뭐 잡다한 일들 전부 다. 네, 잡다한 일. 그냥 말 그대로 잡다한 일이에요. 그냥 다 물 나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전부 다 동반사 하고 있습니다. 아, 빨래하고 청소하고. 네. 아, 니네 편하게 살면. 자, 화면 안 나옵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좀 심했죠. 좀 크게 얘기해 주시죠. 괜찮습니다. 과거에. 어제 화면 안 나옵니다, 지금. 좀 심했어요. 아, 심하게 했던 선배들이 계셨나요? 예. 성만의 이니셜만 얘기하시죠. 장. 장. 아, 지읒. 지읒 선배. 장 선배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고려대학교 선배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선배분들 장모 씨는 아마 가장 힘들게 했던 선배로. 아!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 자, 사운드가 섞였기 때문에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본인이 보실 때 지금 4학년 선배 중에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강현 선배 중에 아, 다 가소로워요? 아, 다 보면 그냥 무서워하니까 샵 유지 무서운 형들이 없습니다. 아, 무서운 형들이 없습니까? 무서운 형이 없습니다. 막 겁주거나 그런 형들이. 아, 진짜요? 네. 딱 정확히 군대 2등병 인터뷰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무서운 형들이 없는. 지금 발음이 약간 꼬이기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또 응원하는 네. 학부모님들과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님들 매번 응원 와주셔서 저희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기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워낙 자유로우니까 고려대학교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고려대학교 화이팅! 자, 이번에는 세안대학교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세안대학교 대표로 서진욱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자, 왜 본인이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잘생겨서 아, 반응 좋습니다. 아, 그냥 애들이 그냥 미는 것 같은데. 야, 저렇게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미는 것 같은데.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자신보다 더 잘생겼나요? 골라주세요. 빨리 골라주세요. 저 옷 입고 있는 애 있죠? 박효근이라고. 네, 빨리 나와주세요. 얼굴만 비춰주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누구야? 네. 박효근. 박효근 선수 빨리. 네. 얼굴만 비춰주세요. 아, 그러면 1등과 2등이에요. 예. 네. 넘버 1, 넘버 2. 얼굴로서. 네. 자,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시죠. 진짜 얼굴. 나 지금 뭐야? 진짜 얼굴 한번 비춰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박교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얼굴에 대해서 정말 가치도 없을 정도로 조금 아쉽게 생겼다. 누구 있어요? 아쉽게. 아쉽게. 아쉽게 저 엔트리 아니어서 못 나가요 그런데. 누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아쉽긴 아쉬운 거예요? 이 정도 김석철? 호마가 누구 엔트리 아니어서 나와서 모르겠어요. 현주 채팅으로 가는 채팅으로 지금. 아, 가장 아쉽습니까? 어금니 약간 웃음 웃는 거 봐서는 네가 왜 나를 뽑냐라는 오재호 아니요. 오재호. 저기도 있어요. 오재호. 여기 많습니까 여기에? 다 생기다 말았어요. 아, 다 생기다 말았어요? 네. 잘못해놔가지고. 자, 오늘 보니까 유독 세안대학교 대기실에 왔을 때는 저 옷을 벗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네. 씻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안 씻어서 그런가요? 경에서 이제 씻고 이제 편하게 좀 씻고. 아, 씻고 편하게 있으려고. 네. 자, 여기서 솔직히 안 씻은 선수 있습니까? 제요. 누구요? 저기요. 아, 여기요? 아니. 씻고 누워있다가 이제
다 안 씻었다고 하는데요? 다 이게 다 그런 거 샤워는 평균에 몇 분 만에 몇 분 만에 끝납니까? 샤워는 1초 1분 1분이야 1분 1분 2, 3분 자, 오, 물 묻었다 아 물 묻히면 샤워다 자 물 묻히면 샤워다 아니 본인의 샤워 지론을 얘기해 주시죠 샤워는 어떻게 해야 샤워다 샴푸 머리하고 네 샴푸 머리하고 바디 바디하고 바디하고 근데 바디는 제가 피부 안 좋아서 네. 바디를 못 하고요. 별로 피부가 안 좋아서 바디랑 클렌징도 못 하고 그냥 저는 이제 그래 물만 드럽다 그래서 절대 아니요 안 하는 거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나요? 45초 이렇게 인터뷰 대상자가 공격받는 인터뷰 처음인데요. 자, 뭐 더 이상 해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그냥 인터뷰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으로 세한대 팬들하고 학부모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뜬금없지만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더라도 항상 열심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샤워는 이제 몇 분으로 늘릴 건가요? 아, 2분 하자 오래. 최대한 오래. 몇 분까지? 1분, 5분까지. 네. 자, 5분에 샤워를 늘릴 수 있는지 서지혁 선수 지인들은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안대학교의 서지혁 선수였습니다. 전국 7인제 럭국 7인제 럭비 대회 드디어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구별 예선이 치러졌고 오늘 드디어 결승 토너먼트에 돌입하게 됐는데 그만. 결국에는 상대를 유인시켜놓고 빈자리를 네.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베인트 동태 선수는 같은 평끼리 부딪혔고 그대로 상무가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주인공은 이종갑. 이종갑 선수 연습. 그리고 7점 차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높이 잘 찼고요. 10m 간신히 넘어갔고 경쟁합니다.
이겨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패스 좋았습니다. 한번 대표 이겨냈고 이번에 네. 마지막 한 선수까지 이겨내면서 트라이에 만들어내는 한동훈. 한동훈 네. 전반전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패스워크는 분명히 다음 대회 그리고 또 좋은 성적 기대.